지혜는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니라 행한 것에서 나온다. 높이는 목에서 시작된다. 양복을 입는다고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면 또 다른 자아를 배우게 된다. 거울을 지나갈 때면 나를 바라보는 저 선배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의 목표를 기록하고 그것을 숨겨라. 1년 후에 그것들을 꺼내 무엇을 했는지 보아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취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미 포기했다. 규율은 작가와 마찬가지다. 매일 글을 쓰지 않는다면 결코 영원히 소설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목표로 자신을 압도하지 마라. 이것들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해하여 구축을 시작하여라. 누군가는 내가 결코 아무런 성취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어제 그를 고용했다. 가족은 친구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 자신의 조언을 들어라. 아무도 자기 자신만큼 본인을 더 잘 알지 못한다. 어리석음이란 첫 번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두 번 범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너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줄 때 이것은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친구를 잃고 싶다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갚기를 원하는 액수의 돈을 빌려주어라. 찬손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주는 것이 좋다. 부자가 지가 위에 선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는 않는다. 가족은 자신을 가장 화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될수록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하면 할수록 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게으름은 이를 피하게 만든다. 과거로 돌아가 지난 몇 년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성공은 당신이 번 돈에서 결정된다. 당신이 죽었을 때 성공은 당신이 한 일에서 결정된다. 인생의 발자국을 남겨보세요. 당신이 떠난 후 어떠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따른다면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가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걱정해서 뭘 합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서 떠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즐기세요. 언젠가는 옛 사진 속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규율을 배우기 위해 꼭 군대에서 복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복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즐겁게 시도하라. 모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삶의 미지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알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원인이다.
일단 어떤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다시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케이크는 항상 서로 나눠 먹어야 한다. 케이크를 혼자 다 먹으면 병이 난다.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성취한 것뿐이다. 당신이 죽으면 몇 장의 사진과 장신구가 들어있는 상자만 남게 된다. 얼마 못 가고 그 상자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20살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살 되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40살이 되면 걱정하기 시작한다. 나이를 성공의 척도로 삼지 말아라.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어렸을 땐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나는 다시 젊음을 느낀다. 자신에 대해 자신을 소개해봐. 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족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족입니까? 애완동물은 당신이 당신이니까 사랑할 뿐이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에 대해 두 번 이상 사과해야 한다면 당신이나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편견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리석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숲속이나 해변을 따라 먼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대답이 예이면 힘들게 걸어온 삶이 완료된 것입니다. 대답이 아니요라면 걷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였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만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가족을 해체하고 싶다면 그들을 고용하라. 동료는 친구이고 회사를 떠나서도 여전히 친구이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들이 너무 비열하시고 불성실하시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라톤은 인생과 유사하다. 이것은 어렵고 서둘러야지만 결국 기쁨을 안겨준다. 만약 내가 타고난 부자였다면 나는 부자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을 것이다. 거짓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행히도 두 번째가 대부분이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추억을 쌓으세요. 나이가 들다 보면서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세요. 새 가구보다 이번 여행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실 것입니다.